안녕하십니까. 자, OX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는 말은 맞는데, 임의기관이 아니라 필수기관이죠. X죠.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네요.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일단 정관에 규정해야 되고요. 정관에 규정된 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이때 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X죠. 포괄적으로는 못하죠.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요하게 주게 되면 이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죠. X네요. 4번.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X죠. 자,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 하는 거는 임시 이사입니다. 따라서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래야 되고요. 특별 대리는 언제 선임하는 거죠? 이해가 상반됐을 때,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것이 특별 대리인이기 때문에 X네요. 5번. 청산 중에 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매매 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청산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는데, 다만 그 범위가 청산 목적 범위 내로 한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6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자.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채무 변제가 금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가 되네요. 7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 특징이 뭐죠? 소유 형태는 총이고, 총유는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지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탈퇴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된다. X입니다.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관두면 땡. 따라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기 때문에 7번은 X죠. 8번. 무채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수 없다. X죠. 물건이 뭔가요? 유채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거든요. 따라서 자연력과 같은 무채물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8번은 X네요. 9번.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X죠.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은 뭐죠? 특정물, 불특정물이죠. 대체물, 부대체물은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9번도 X네요. 10번.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일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후에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X입니다. 자, 저당권이건 부화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설정 전이든 설정 후든 주물이면 종물, 부화물이면 저당권이 미치기 때문에 10번은 X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야죠. 오늘 진도는 몇 페이지냐면 161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법률에 관한 유효권이죠.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넘겨보시면 첫 번째 유효권이 목적의 확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점 조심하셔야 되는데 목적의 확정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가능성이다. 따라서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거든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식 읽어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목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가능해야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할 텐데 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여부는 사회통념, 거래관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대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했다. 그것이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사회통념상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무효인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불능의 분류가 나오죠. 일단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는데 나는 기준은 뭡니까? 법률행위 시죠. 법률행위를 할 때 이미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일단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가 있죠. 뭐죠? 계약 체결사인 가실 책임. 원시적 전부 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이라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해야죠.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누가 책임지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가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건 뭐죠?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냐면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가 불능이고요.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가 불능인데 넘겨보셔서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적 불능,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사실적 불능인데 물론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능은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뭘 해야 되죠? 적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법을 좀 분류하게 되는데 요 법을 강행성을 가지고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뉘거든요. 교재는 좀 개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강행법규이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죠? 임의 법규가 된다. 그래서 임의 법규는 안 지켜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의 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 속에서는 임의법규도 포함되고요. 또 뭐가 방행법규고 뭐가 임의법규인지는 여부는 그때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감,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은 위반하면 처벌은 받아요. 그렇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단속규정이 민법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강행법규는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고 민법상 강행법규는 뭐밖에 없습니까? 효력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기억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은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매행위가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매행위를 했다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단속 규정은 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죠. 판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인데 가입표죠. 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했든 직접적으로 위반했든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103조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라서 이것을 유용화하고 유용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67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유형을 끌어내게 되고요.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하거나 첩계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기로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변호사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하나 추가를 기억할 것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판례는 2015년도에 나온 판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지 아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성공보수 약정 법률행위가 요 판결 전에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만약에 요 판결 이후에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뭐죠?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강제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별거 계약입니다. 자, 별거 계약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이거든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혼인예약도 마찬가지죠. 혼인예약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닌데 문제는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부녀, 유부남 문제가 아닙니다. 유부남, 유부녀 문제가 아니라 혼인예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 따라서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혼인을 뭐하게 돼요?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얘는 쉽습니다.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1억을 주기로 하는 것 자체가 뭐 하진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니까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수험적으로 기억할 것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금전적 대가가 결합이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반사회적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동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출자 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만약에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떨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출자 계약 자체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데 갑이 밀수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을에게 만약에 표시가 됐거나 또는 을에게 알려줬다면 이 출자 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을은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뭘까지 했죠? 두 가지 했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정리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 계약이 그 법률행위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인간 본성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죠? 세금 회피죠. 세금이 부과된 것을 꼭 내고 싶은 사람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채무 회피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비자금을 만들고요. 범죄 자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둔 비자금이나 범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 행위,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투기 행위죠. 투기 행위도 인간의 이익 추구고요. 따라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시고요. 효제 167페이지 나오는 위반의 유형을 한번 꼼꼼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8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풀어볼까요? 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1번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왜 하는 거냐면은 세금을 안 내거나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명의신탁과 같은 경우도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3번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4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이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반사회적. 허위로 증언하고 있다면. 근데 조심할 것은 그것이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만약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인 거죠. 돈 안 갚으려고.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이제 반사회적 범위 효과입니다. 무효죠, 무효.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가 있냐면 첫째, 요 불법은 반사회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포함되질 않아요. 그래서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건 이 급여는 최종적 급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도박빚을 갚은 거죠? 이행한 거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양도담보죠. 예를 들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면 이것이 불법 원인급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도 일종의 최종적 급부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양도담보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행한 것이 항상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반환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 민법은 불법 없는 당사자, 불법하지 않은 당사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피해자,
강한 사람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질 범이에요. 딸 데리고 있다 그래서 딸을 죽인다 그래서 5천만 원 붙이기로 했어요. 물론 그것은 범죄로서 반사회 쪽에서 무효니까 5천만 원 지급 전이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범인을 잡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느냐? 돌려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한 그 인질범이 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한 것은 불법 없는 당사자가 한 것은 뭐 할 수 있죠? 반환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쁜 짓이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는 추후에 인정한다. 추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요. 또 무행위 전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4번에서 동계불법이 나오죠. 요건 했네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표시됐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요 이중매매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